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. 중소기업,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조세 절감 꿀팁 대방출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기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업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 투자 비용 중에서 어떤 특정한 시설 장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되는 시설 장치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목은 연구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고요. 조세특례 제한법 상에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.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두 가지 크게 대분류로 두 가지 그 시설 장치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가 연구 사업용 또는 연구 시험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셔야 되고 세법상 규정된 특정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인력개발, 우리가 연구인력개발비이기 때문에 인력개발에 대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연구 시험용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구소, 우리가 연구부서로 인증받거나 특정 우리가 그 법적으로 정해진 연구기관으로 인증받은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시설 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떤 기계라든지 또는 그 시설 사무기기, 통신기기, 뭐 계측기기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고요. 하지만 우리가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그 시설 장치라고 해도 일반 사무용품 또는 직기, 비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반드시 연구용으로 취득하는 그 시설 장치에만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인력개발용 직업훈련용 시설이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시설이나 또 어떤 설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세액공제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금액이 투자금액이 6%, 우리가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%, 중견기업은 3%, 일반기업, 우리가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1%에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각각 투자 기간, 그러니까 각각 과세년도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각각 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활용이 가능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시설 설비 투자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우리가 요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으실 때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중고품이나 또는 은용 리스트로 취득하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 제품을 구입하시거나 또는 금융 리스트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점까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요 세액 공제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초기에도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어떤 일부의 혜택을 반드시 받으셔서 그러니까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